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추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불 거부 응답자인데요. 프로테스트 리스판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지불 거부 응답 또는 지불 거부자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실제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와는 상관없이 심리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나는 지불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을 지불 거부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봤던 설문지의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이제 지불 거부 응답 0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귀하의 가구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불할 만한 경제 여유가 없다. 뭐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응답은 사실은 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상관이 없이 응답을 한 거죠. 자, 현재 이용되고 있는 KDI의 그 CVM 분석 지침에 따르면 0원이라고 응답한 것들의 이유들이 다음과 같을 경우를 우린 지불 거부 응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난 모르겠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 뭐,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난 지불할 의사가 없다. 이런 응답, 이런 이유로 0원이라고 응답할 경우를 우리는 지불 거부 응답으로 분류를 하고요. 또는 이제 불신, 뭐,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응답도 지불 거부, 이런 이유로 0원이라고 응답한 것도 지불 거부 응답이 됩니다. 뭐, 그게 공정성, 그 다음에 지불 수단에 대한 불만, 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CVM 자체에 대해서 조사가 난 싫다, 이런 조사 너무 많이 해서 귀찮다. 뭐, 이런 응답, 이런 이유로 0원이라고 응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0원이라고 응답한 응답들은 우리가 지불 거부 응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지불 거부 응답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다시 오픈엔디드 퀘스천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픈엔디드 퀘스천에서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 10.4%에 달하는 0원의 응답을 지난 시간에는 이 0원의 응답이 전부 다 사실은 마이너스인데 0원으로 대답한 거라고 간주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 중에서 요 파트, 요 아래 파트, 이 0원 밑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전부 다 요 바 하나로 탁 그 모아져가지고 0이라는 값에서 포인트 매스를 갖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간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사실은 0원이 아닌데 지불 거부 응답으로 0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마이너스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가졌기 때문에 0원이라고 응답을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0원을 전부 다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0보다 작아서 0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간주를 한다면 1.3, 1.0이 더 모델 빛이 좋은데 만약에 0원 중에 일부는 사실은 0원 중에 한 60% 정도는 사실은 그 지불 거부 응답이었다. 그러면 어쩌면은 1.3, 1.0보다는 0.9, 0.8이 더 그 실제 그 0에서의 확률 포인트 매스를 더 잘 묘사하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지불 거부 응답자를 고려를 해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정은 매우 테크니컬해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추정이 이용되는 기법은 우리가 미시 계량 경제학 분야에서 표본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한 추정 모형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불 거부 응답인데요. 지불 거부자
그 응답이 지불 거부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그 추가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S가 있죠. 데이터를 지불 거부 응답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요 엡실론은 뭐냐면 엡실론은 그 실제로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에러 텀이고 그다음에 요 U는 지불 거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이 있다면 그 경향의 에러 텀인데 이두 개가 로우만큼 아이고 로우만큼의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봅니다. 로우가 있죠? 요 로우. 요 로우만큼의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 코릴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이 코릴레이션이 플러스면은 지불 거부 응답을 한 사람들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평균보다 높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로우가 마이너스면 지불 거부 응답을 한 사람들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평균보다 낮다 이런 의미가 돼서 로우의 부호에 따른 그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이제 달리 그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추정 모형이나 그 추정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요 평균이 제대로 그 추정이 되는 데 비해서 이걸 제대로 추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 점 하나하나, 이 점, 뭐 이런 점들 하나하나는 뭐냐면은 요그바 그래프들이 있죠. 이바 그래프들에서 요 꼭지점들을 이어놓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까만 그 선들은 까만 대시로 만들어진 요 선은 실제의 사람들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입니다. 실제로는 한7% 정도 되는 사람들이 0보다 작은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갖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리고 0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저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응답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응답을 다 버린 경우와, 그게 이제 밤색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응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다 버리고, 저응답이 아닌, 거로 확인이 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해서 추정하는 것과, 녹색은 뭐냐면, 정답도 전부 다그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답을 버리게 되면은 0에서의 포인트 매스가 실제 0.717 정도 되는 포인트 매스보다 훨씬 작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0인 사람들 그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0인 사람들을 과소 평가한다는 거죠. 실제보다 적게 평가한다는 거고, 이 말은 평균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실제보다 크게 추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이 녹색 선을 보시면 저응답을 전부 다 0,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0이라고 응답한 걸로 간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사람들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17%에 불과한데 약45% 되는 사람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보다 추정된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평균적으로 더 작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로우가 플러스 0.5일 경우에 그렇고 로우 부호가 달라지거나 로우 값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이게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로우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평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저응답자의 처리뿐 아니고 상관없는 응답자의 처리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응답자의 처리는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상관없는 응답자, 관련 없는 응답자에 대한 처리는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연구가 좀덜돼 있습니다. 관련 없는 주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탄자니아 지역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 관광
그 지역 정부가 지역 내 작은 공원을 건립하는데 여러분에게 WP를 묻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내가 두번 다시 여기 올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0이라고 온다고 했습니다. 뭐 소원 건립을 하나 하든 안 하든 내 효용에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0은 compensating surplus가 마이너스이어서 0이라고 응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항응답이어서 0이라고 응답한 것도 아닙니다. 0이어서 0이라고 응답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0의 값에서 포인트 매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의 값에서 포인트 매스를 갖는 케이스를 우리가 고려를 안 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가진 사람은 간주를 할 테니까 마이너스 값이 과대평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없는 주체를 어떻게 알아내고 이걸 어떻게 모형 추정에 고려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그 지불거부응답 중에서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또는 난 지불할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이런 식의 응답이 있다면 그럼 그건 지불거부응답이 아니고 관련 없는 주체로 분류를 해서 모형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분야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가 좀 일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짧은 방송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CVM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